친구들도. 어, 바깥이니까. 여기 문 다 열어놨잖아. 야외니까. 어, 야외니까. 가자. 아, 날씨 좋다, 그지? 짐이 많아요? 어, 짐을 많이 들고 오신대. 차 조심해, 명하니. 네. 어, 저기 있다, 저기. 아저씨인가? 어, 저기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시네. 제가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이,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신대.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신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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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들자. 네가 한쪽 들어라. 네. 네가 한쪽 들어. 형이 한쪽 들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 너무 높아? 식사는 하셨어요? 네, 하고 왔어요. 들어오세요. 예. 초행길은 늘 그렇게 좀 일찍 오게 돼요. 그래, 예, 마음이 맞아요. 편해. 예. 네. 그래, 이렇게 슬슬 좀 둘러보고. 들어오세요. 아이가.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자. 개 혹시 무서워하세요, 강아지? 아니요, 안 무서워해요. 네. 쟤는 연탄이. 어, 저하고 저... 같이 사는 애예요. 아, 이쪽으로 탄이, 앉으시면 탄이. 돼. 네, 이쪽으로 어. 앉으시면 돼요. 탄이, 안녕하세요, 했어? 어? 예, 안녕하세요, 탄이. 했어? 하나, 안녕하세요. 잘생겼네. 네. 응? 잘생겼네. 어, 잘생겼어. 그죠? 예. 저보고 잘생겼다고 안 그러시더니. 어, 죄송합니다. 직접 뵈니까 잘생기셨네. 아, 직접 뵈니까. 음료수 뭐 하나 드릴까요? 아, 주문이요. 아, 어, 주문? 주문, 주문하셔도 돼요. 아, 그래? 여기 네. 이거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요. 진짜 마음대로? 달달한 옛날 커피. 아, 옛날 커피. 아메리카노. 옛날 커피. 옛날 커피. 옛날 커피. 네네네네. 네네네. 따뜻한 건데 괜찮으세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따뜻한 거 괜찮아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것도 돼요. 네. 차가운 거 드릴까요? 네. 네. 차가운 거라면 요거요. 어, 요거 하면 돼. 어, 하나 넣어라.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어. 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네. 진짜 너무 좋다. 그래요? 예. 주문 받는 게 제일 일이에요. 어머, 그래. 네? 주문 받는 게 자기 일이래. 나 이런 집을 살면 좋겠다. 응, 맞아. 마당도 있고 막. 그럼 저기 어떡해. 마당에 고추 같은 거 키우는데 호박도 키우고. 아니, 이 어머니 다 드니까 저도 엄청 먹고 싶네, 하나를. 아, 드세요. 같이 드셔야지. 아이, 참. 같이. 얼음 여기 있어요. 어, 네 거 만들어줘야지. 이게 집에 애기 키우는 일이 진짜 보통이 아니겠어요. 명안이 뭐 하나만 만들어달라 그래도 저는 이게 우왕좌왕하는데. 애기, 그 혹시 아이는 키우셨어요? 어, 애들이 네. 남매인데요. 네. 둘 다 결혼 안 했어요. 40이 다 넘었어요. 40이 다 넘었는데 네. 결혼 안 했어요. 저 40 넘었어요. 이제 50 바라보는데 결혼 안 했어요. 저 답답해 하시는 표정을 봐. 아니요, 답답해지지 않아요. 난 그냥 멋있게 살아라 그래요. 아, 처음엔 하시다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안 했어요, 그냥. 오, 진짜로? 네, 안 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네. 그냥. 근데 욕심에 딸은 그냥 멋있게 살고. 네. 아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왜요? 그럼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왠지 여자는 혼자 살아도 되는데 남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왠지. 그래요? 예, 뭐 어떤 왠지. 게? 좀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결혼 안 해서 걱정이 많으시구나. 예, 좀 걱정이 돼요. 아이고. 그래도 그 아이들 보면 좋으시죠? 아이, 그럼요. 내 식구 같이 살거든요. 애들 둘하고 아빠랑 네. 아, 그러니까 아저씨, 어. 엄마, 아빠, 애들 둘 이렇게 같이 살아요. 아. 독립 안 시켜. 어. 그래서 그래서
물론 결혼 안 한 문제도 있지만 네. 행복해요. 아, 또 그 또 그 그쵸 같이 살면 네네, 그런 면에서 또 왜냐면 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애들이 보호자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 있어요. 많아요. 그게 막상 결혼한다 그러면 또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묘해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둘이 키우시고 네. 아버님도 같이 계시고 아버님도 같이 계시고 건강이 이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왜 편찮으셨어요? 예, 아주 그 오랫동안 병원에도 좀 있었고 네. 가게를 제가 하는데 가게 문 닫고 5개월 동안 간병 했는데 하고 와서 또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뇌경색에 대한 그 마비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를 저르시지. 그래도 일은 하세요. 운전을 하시니까. 아 지금 이제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아 예. 불행중 다행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소일거리로 그냥 하는 거죠. 그 간병하실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간병인한테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간병을 하다가 이 양반이 잠을 자면 중환자실 밤 잠이 안 와요. 이제 그 병실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중환자실 그 대기실이 있어요. 그 거기에 그 시간에 오는 그 손님들은 전부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환자분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 네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르르 들어가서 또 막 울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또 병실에 가면 또 아저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아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게 싸웠을 때 가는 거지 아저씨랑. 병 간호하면서 되게 짜증내고 그럴 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끼고 오는 거지. 아유 그래 잘해줘야지. 그래갖고 5개월 동안 간병을 하는데 정말 의사분들도 막 대단하다고 저한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병원에서 살았으니까. 뭐 이런 적도 한번 있어요. 아저씨가 되게 짜증을 많이 아프니까. 그럼 저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근데 오죽하면 영등포 지하상가를 한 8번을 왔다 갔다 한 적 있어요. 집 나가가지고 병원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마음 그냥 달래고 오고. 혼자 걸으시고. 혼자 그냥 막 몇 바퀴를 한 7, 8바퀴 돌다가 병원에 가고. 집에는 안 갔어요. 집에 가면 병원에 가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면. 가면 이렇게 또 눕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집이 편하니까. 그리고 제가 좀 가끔 맥주를 잘 마셔요. 에. 혼자서 내가 맥주집 간 적도 있어요. 혼자서. 멋있다. 그래 하셨네. 아, 멋있죠. 그럼. 혼자서 간 적도 있어요. 가셔야지. 폭탄을 말아 드시지 그러셨어. 그건 못. 그런 건 못. 그래서 맥주 500원 딱 시켜놓고. 네네. 아주 맛있는 거 시키시지. 한치. 그렇지 맥주 또 한치죠.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한 풀 또 주고 계실 거 아니야. 그렇죠. 미안해 하지. 아이 그럼. 그게 부부예요. 이렇게 탁 하다가 또 저쪽에서 날아오면 또 이렇게 탁 한번 그렇죠. 이렇게 탁 했다가 이렇게 좀 해줘야지. 예, 예. 같이 부딪히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한번 탁 나도 못 견디겠다 싶으면 504번 타고 촥 나왔다가 좋아요 그게. 아이, 그럼 그럼 귀에다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가는 거지. 노래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요? 저 발라드 좋아하거든요. 뭐 김필 씨, 박효신하고 아 그래요? 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
많이 힘들었어요. 휠체어 태울 때 무거워가지고 막 그냥 옮길 때 힘들고 또 눕힐 때 힘들고. 그 굉장히 큰 욕실이 있어요, 그 대학병원에 보면. 그 침대를 끌고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씩 가서 씻기고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것 같아. 아,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시고 싶으셨나 보지 뭐. 하소연. 아이, 그럼, 그럼, 그럼. 해야죠, 해야지. 사는 이야기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하소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본인이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 잘했어, 잘했어, 그래. 아, 그럼, 그럼, 그럼. 애 많이 썼다. 아유, 그래. 자신이 그래요. 그럼. 제가 언제 한 글로 한번 쓴 적 있어요. 네. 너 참 애썼다. 아유, 그럼. 어, 어, 네, 이제는. 네. 누가 이런 일을 해. 기특하다, 대견하다. 아유, 훌륭하다. 맞아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아유, 그럼, 그럼, 그럼. 사람들 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다 자기 사연들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편 보면 참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 자꾸 이렇게 주르르 흘릴 것 같아. 흘릴 것 같아. 원래 눈물이 많아가지고. 우리 근데 지금 행복해요. 걱정거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 우리 종원 씨가 종원님이 이렇게 네네네. 쭉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좀 종원님을 위한 시간을 좀 그래서 가졌구나. 아, 다이어리도 일기도 쓰시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그게 뭐랄까 누군가의 아내 또는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시간도 물론 소중한 시간이지만 내가 그냥 그 인간 이종원의 삶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너무 늦었지만. 아니 늦지 않았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뭐 어떤 거 꿈이 뭐 어떤 걸 꿈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다 꾸라 그래요. 다이어리 꾸미기. 아, 야, 저도 처음 들었네. 다 꾸. 아, 진짜요? 어, 예, 예. 저도 잘 모. 아, 그래요? 줄임말, 줄임말. 아. 다 꾸, 다 꾸. 명아나. 네. 너 다 꾸 아니야, 다 꾸? 몰라요. 초등학생은 다꾸, 모르지. 다 꾸 모르지. 응. 아, 요즘 유행해요, 젊은 애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일기장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도 쓰고 명언도 쓰고. 아, 진짜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지.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남기고 무슨 흔적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흔적? 뭐 애들이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고. 그렇지, 그렇지. 막 그 꾸미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아, 그치. 재미가 있어야 되지. 재미로 하죠. 너무 그, 좋아요. 재밌어요 할 때 확 그 우리 종원 씨의 표정이 확 이렇게. 재밌어요. 이 육성이 확 이 육성이 살아나요. 목소리도 육성이 살아나고. 맞아. 사람이 재밌어야 그 재밌는 순간, 그 순간이 네, 있어요. 예, 네, 네. 막 그 꾸미는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그걸 어디 갖고 그, 왔는데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서 가방을 저걸 들고 오셨구나. 저는 그냥 일기를 쓰는데 연습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써가지고 그냥 툭 쓰고 말거든요. 명아 일기 아니, 쓰냐? 아니. 네 일기 쓰나? 네. 아, 그래? 네. 그 엄마한테 보여주나? 네. 아, 엄마한테 보여주는 건 일기 아니다. 제가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숙제라고. 아, 학교 숙제.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 헌 잡지. 명아 너도 일로 와서 필요 봐봐라. 없는 헌 잡지 같은 걸 이렇게 오려놔요. 다, 다 이렇게 오려요. 일기가 아닌데. 이렇게 다 오려가지고 이걸로 꾸미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 이게 그러면 재활용도 되고 너무 좋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우와. 그런 거를 모양이다. 이렇게
이건 실제로 제가 꿈꿨었던 거고. 야, 그러니까 그 무서운 꿈을 꿨을 때는 약간 컨셉에 맞게 이제 어두운 이제 이거 검정색 계통의 제가 꿈을 꾼 거니까 요 침대 그런 이제 어떤지 이런 무서운 그림이 그렇지, 그렇지. 무서운 저 캐릭터들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에 맞게 다꾸를 그렇죠,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네, 네. 컨셉에 맞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 거라고 다꾸.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폭삭 주저앉아서 여러 사람이 갇혔던 꿈. 나 혼자 빠져나왔지만 온 천지가 어둡고 발짖는 곳마다 푹푹 빠져버려 걸을 수가 없어 울부짖다 깨었던 꿈. 이 꿈을 깨고 난 후가 더 무섭고 두려웠다.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아, 근데 글씨를 너무 잘 쓰시지 않았니? 네. 글씨 너무 예쁘지? 그지? 아, 이거는 제가 1999년도 25년 그때 딸 수능 네. 보기 전날 이거를 학교로 등기를 보냈어요. 예, 이거 제가 계속 1년 동안 꾸며가지고 여기 맨 앞에 보면 네. 엄마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상 탔던 거 쭉 써놓고 눈물 날라 그래. 아, 그래요? 어, 눈물 날라 그래. 이것이 1999년이니까 지금 23년 됐네. 그때부터 이제 꾸미기를 좋아했었는데 유튜브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게 된 거죠. 여기 적힌 모든 말은 너에게 들려주고픈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에게 강요했음을 고백한다. 엄마와 너의 삶이 다르듯 꿈도 다르다는 사실을 엄마는 깨닫지 못했구나. 와, 이게 이제 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적어놓으신 거구나. 이게 따다다닥 엄마 나 있잖아 스티커 사진 찍었는데 이거 봐 잘 나왔지. 엄마 누가 제일 이뻐 나지. 엄마 나 생일 때 뭐 사줄까 했는데 돈으로 주면 안 돼. 엄마 나 명동에서 이쁜 티셔츠 샀다. 근데 입고 싶어. 네, 못 입겠나 보더구나. 아니, 그죠? 엄마 나 그 조회했을 때 상 세 번이나 탔어. 근데 창피했어. 상은 탔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받아야 되니까. 엄마 나 페리카나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정섭이도 먹고 싶대. 엄마도 맥주 시켜 같이 먹게. 이때부터 맥주 드셨구나. 엄마 나 방송 나간다. FM 이희정 프로야. 내가 옆에서 보는데 당첨이야. 아, 이 이희정 씨 하던 프로에 당첨. 나 백화점 가고 싶어. 아이쇼핑만 하면 돼. 가자. 아, 이때도 아이쇼핑. 정섭이 여자한테 전화 왔어. 깜짝 놀랐다니까.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줄여서 그냥 정섭이 여자 이렇게 해. 엄마 나 노래방 가고 싶어. 시험 끝났으니까 가자. 응, 가자. 이 재밌죠? 앞에 다 엄마가 적혀있어. 엄마. 재밌죠? 아, 근데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눈물 날라 그래. 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유행이에요. 아니, 근데 종원님은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아신대? 어떻게 아세요? 이런 게 유행인 줄?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 애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걔들도 애들은 아닌데, 그죠? 저는 애들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아니, 40살 먹은 애들. 야, 그렇구나. 40살 먹은 애들. 그럼 이거 유튜브 할 때 좀 도와주시겠네요? 아이들이? 편집만. 아. 촬영은 제가 다 해요.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우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검버섯도 있고. 그래갖고 그리고 꼭 긴 소매 입고 해요. 여기가 조금 저기 뭐야 검버섯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꼭 여름에도 긴 소매 입고서 이게 쓴다. 아이고, 아이 괜찮아. 얼마나 왜냐면, 얼마나 나 일본 얼마나 사람이 유튜브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댓글 보면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 좀 대단하시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럼. 그다음에 멋있어. 저희 할머니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좋은 말이 많죠. 참 악플 같은 건 없지. 노인한테 무슨 악플을 쓰겠어요. 많이 쓰면 안 돼. 좋은 말만. 그럼 쓰면 안 돼. 그러면 답글을 또 꼭 해줘야 되니까 답글도 좀 쓰고. 이렇게 답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유명한 분이 한번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동했지. 대단하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너무 좋으신. 그러니까 댓글은 좋은 것만 달아주셔야 돼. 종자 원자. 네, 네. 저도 한번 써볼게요. 근데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 그렇네요. 집중을 더 하게 되지. 그리고 이러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죠? 자, 그러면 명안이부터 읽어보자. 앉아라, 명안아. 저기 와서. 우리 발표하자. 만난 제 소감은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나중에 또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좋고 기쁘대. 다음에는 우리죠. 제가요? 네네. 네. 아, 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소감 들어봐야지. 네. 두렵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방송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남에게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다 토해낸 것 같다. 김재동 씨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처음이었다. 나의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나 좋은 경험이기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평화방송. 김재동님, 명환이, 탄이, 너무 좋은 만남이었다. 우리 귀염둥이 명환이 안녕? 야, 특별히 명환이가 두 번 들어갔다. 특별히, 야.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봄꽃도 아름답지만 잘 물든 단풍도 아름답다. 재동이 종원님에게. 사인 대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안 쳐? 감사해요. 아이고 애쓰셨어요. 진짜 아들하고 네?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아 그럼 그럼. 예. 명환이도 와서 안아드려야지. 싹. 아이고야. 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탄이도. 탄이도. 탄이. 네. 탄이. 신발. 네 이거 신발. 이거 신었잖아. 이거 신발 신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탄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